7.7kg 물이 267만 톤 정도 물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전기를 쓰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끌어올렸다가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한여름에 작년 몇 년 전에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더 난리가 났고. 그리고 여기 오셔서 여기 둘레가 1.7km예요. 저쪽 끝에 호명산. 우리 이쪽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 올라가시면 오늘 경치가 좋습니다. 잠깐 와보세요. 네, 이게 청평도거든요. 해발 50m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0이에요. 이천 앞바다가 0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까지는 물이 항상 차 있어요. 이 물을 전기를 끌어올릴 때는 저녁 때 끌어올렸다가 발전을 하는데 20만 킬로와트의 그 기계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두 개를 끌어올렸다 내리게 되고요. 여기는 2.5km예요. 여기까지 2m까지 강에서 2m까지 이걸 뚫었어요. 요거는 그 진입도로인데 1.3km 정도 되는데 요거는 공사용 터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해 이렇게 아시고 여기 호명산이 저게 632m인데 청평역 앞이 호명산이에요. 옛날에 호명산이는 왜 호명산이냐면 호랭이가 울던 산이라서 호명산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535로 됐는데 측량을 요새 해보니까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562m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 이건 뭐야 수기로 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아시고 여기 오셨으면 여기 올라가셨다가 저쪽에 가시면 앉아 쉴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고
호명산 아니지? 얘 저거는 누룽이 아니야? 아니 누룽이네 누룽이 누룽뼈야 누룽뼈 이거는 멋있다 뭘 잡아먹었네 뭐 배가 부른 거다 아 형 구렁이 아니야 구렁이네 구렁이가 아니야